좋은 아침입니다. 전 CM립에서 밤 잘 잤고요. 이 호텔이 이 호스텔인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쁘지 않습니까? 굉장히 편안하고 아늑하고 넓직해요. 이게 제가 이제 하루 더 연장을 할 건데 여기 만 원이더라고요. 위에는 루프탑에는 풀장도 있고 바도 있고 아무튼 굉장히 좋습니다. 현지인들만 가는 마켓이 있더라고요. 소고기 쌀국수가 있던데 그게 너무 맛있어 보여가지고 먹으러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David, you ready, right? I'm gonna call Tuk-tuk now. Let's go get it. Gotta go. Oh, he is already. Hi. Kun. Let's go to the market. 지금 머니 익스체인지 하러 왔고요. 목이 너무 말라서 세븐일레븐에 물 사러 왔는데 100불짜리는 안 받는다고 하고 태국 바트도 안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반반 100불짜리를 이렇게 반반 Can I have a 5 tens? 10 You are a quick learner. Yes. Better than me. Can I exchange $20? 아, 이제 물 좀 사 먹을 수 있겠다. 캄보디아에서는 태국 바트를 받는 줄 알았는데 안 받습니다. 현지화 그리고 달러만 받는데 너무 큰 100불짜리를 가지고 가게에 가면 어제 식당에서도 안 받았거든요. For me, good. Okay, yeah. 조금 작은 단위의 달러를 가지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I'm back. My water. 물 먹기 힘들다 진짜. Thank you. Oh shit! 에이씨! 나 완전 어줍싼 것 같은데? Shit! Oh yes, thank you! 왔습니다! 왔어! Hi! 이렇게 딱 팔고 이런 건 못 먹겠는데? 수국사기슬람 생각했던 것보다 완전 로컬 시장이고 외국인은 한 명도 안 보입니다. 제가 이런 하이 이런 데를 와보고 싶었거든요. 현지인들의 삶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곳 사람들은 어떻게 사먹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주꾸미도 있고 조개도 있고 money exchange yes 대충 전경은 이런 식이에요. 태국의 그 로컬 시장과는 훨씬 더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오파는 매장은 이렇게 있고 좀 냄새가 좀 많이 나는 편입니다. What up? $1 is $400. It's gone. Yeah, but next time. 아이 고지식한 놈. 이미 돈 바꿨는데 그걸 가지고. Hi. 얘는 너무 고지식해. Okay. They don't take it? Yes, he takes this note. This note. 캄보디아 오시면 알아두셔야 될 게 미국 달러를 환전을 할 때 굉장히 좀 엄격한 편이에요. 잉크가 약간 끝에 묻어 있다든지 조금 1mm라도 찢어진 부분이 있으면 절대 환전을 해주질 않습니다. Show me the bill. You couldn't exchange it. I just wanna see. Okay.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약간 잉크가 묻었고 이렇게 조금 묻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한 4-5군데를 시도했는데 받아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작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저 돈이 고도에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잔돈으로 나눠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은 이런 돈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캄보디아 오실 때는 미리 빳빳하고 새돈을 세뱃돈 같은 새돈을 달러로 준비해서 오셔야지 별 문제 없이 현지화로 환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You know, good rate, I come back. I got a question. Where's the quid deal? Only in the morning? 아, 아침에만 파는구나. We are too late. Like normal food, like maybe a soup or rice with chicken. I'm gonna find by myself. Okay. Maybe with him. I don't see any food around here. No. Let's go back. 너무 호기롭게 로컬 시장 왔더니 밥 먹기가 너무 힘든데. 비코 밥을 먹고야 만다. Soup. With you. No, good deal? No. Right there? Yeah. Oh, thank you. 드디어 찾게 되는 건가? Yeah, good deal. Yeah. Good deal? Good deal? Huh. You want? Yeah, how much is this? $8,000. I don't know. Maybe let's find this better restaurant for this price. I'll eat one. Okay, I don't. You're gonna wait for me? Will you go with me to the other restaurant? Sure. You will see, you know. Yeah, sure. Yeah, but yeah. I'm gonna eat here first. All right. I'm so starving. Okay. Wow. Okay. Yes, please.
made it special and even looks tasty, like because you made these videos. Really? She tried to make her best, you know? Alright, 먹어봅시다. 일단 또 이렇게 라임이 나오면 라임을 좀 쭉 짜줘야 돼. 준된 이유가 다 있겠죠? 꾸이띠오우라고. 태국이면 꾸에띠오우고 여기서는 꾸이띠오우? 뭐 발음이 거의 비슷한데 소고기를 넣은 이 쌀국수입니다. 전 사실 솔직하게 이걸 먹으려고 왔어요. 맛있겠지? 국물 먼저. 맛있다. 제가 종전에 먹었던 베트남이나 태국의 쌀국수랑 약간 국물이 다르네요. 음, really nice, dude. You never sleep? No, no, thank you. No spicy? Not at all. 근데 아마 뭐 모양새는 베트남 쌀국수랑 비슷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일단 면이 처음 본 면이 약간 네모진 느낌이랄까? 동글동글한 느낌이 아니고 약간 네모 같은 그런 식감이 나고요. 요거는 이제 뭐 미트볼 같은 거겠죠? 고기 완자. 고기들이 이렇게 샤브샤브처럼 뜨거운 물 부으면 익을 수 있도록. 이건 뭐 베트남 쌀국수랑 비슷하죠. 기본 베이스가 야채인 것 같아요. 야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담백하기보다는 굉장히 깔끔합니다. 주로 이 일하시는 상인분들이 주로 아침으로 먹는 요리다. 삶은 당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냥 위가 그냥 쑥 들어가. 굉장히 오랫동안 이 국물을 우려냈다는 뜻이겠죠. 고기는 살짝 덜 익어가지고 제가 좀 기다렸거든요. 소고기가 조금 익었는데 양짓머리 부위인 것 같고요. 소고기 퀄리티는 그냥 조금 질깁니다. 차라리 완자가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상인분들이 드시고 계시죠? 그러니까 뭔가 나 주차장에서 혼자 먹고 있는 것 같은데. 1 Since I saw you asking some prices. Yes, yes. I check how much are these. Okay. I don't know. 또 역시 여기도 태국처럼 여러 가지 소스가 있는데 몇 개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있는 것도 시도해 봐야겠죠. 보면 요거는 고추 다진 거, 그리고 요거는 설탕이겠죠. 요거는 좀 장아찌 같은데. 오, 이건 상한 것 같은데. 아이씨, 이거는 스킵. 요거는 뭔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약간 우리 묵힌 된장처럼. 냄새를 한번 맡아볼까? 뭔가 이제 냄새가 궁금하잖아. 어우, 진짜 이거는 그냥 청국장하고 비슷해요, 냄새가. 신기하다. Yeah. It's like a fermented soybean. We have a similar one. With nuts. No, not bean. Bean. Fermented. 이건 호이신 소스네요. 역시 쌀국수다 보니까. 그리고 요거는 토끼 소스. 그러면 저는 제일 처음 해봤던 이 익숙한 거 뭘 좀 넣어가지고 약간 얼큰하게 한번 더 한국인의 매운맛을 보여줘야지.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니야 이거? 국물을 마무리해보겠습니다. 시에메다. 이거 안 먹어봐도 맛있지. 우와. 우와, 튀어 들어오는데? 이것이 웬만한 라면보다 맛있다. Spicy. I'm being satisfied. Yes? Yep. Very nice. Very nice. You've chose a good spot. Mm-hmm. I always do. Mm-hmm. Hi. 그리고 다 먹었어. 정말 맛있다. 보셔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파리도 있고 이런 바닥에 이렇게 먹고 있는데 물론 덥죠. 덥고 약간 뭐 위생적으로 찝찝할 수도 있죠. 제가 비위가 굉장히 안 좋은 편이거든요. 근데도 괜찮아. 이런 거는 직접 만들어 주시잖아, 보는 앞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안 보이는 배달 음식이 더 별로일 수도 있다는 말이지. 그날 공수한 식자재를 바로 보는 앞에서 해주시기 때문에 이 환경이 약간 낙후됐을 뿐이지 정말 뭔가 가정식 같은 그런 맛을 느껴볼 수가 있고 완전 로컬 분들과 이렇게 교류를 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게 제가 여기 이런 곳을 다니는 이유고. 더운 거 알고 오는 나라잖아요, 그죠? 저의 여행 스타일은 이런 편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여행하실 때
라카처럼 이런 거 한번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So, ready for another spot, right? Yep, 8,000? Yeah. 아쿤. 아쿤. 아쿤, bye. Bye-bye. 이거지. 꾸띠오를 먹었지 않습니까? 쌀국수. 땡볕 아래서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여기가 너무 괜찮아 보여가지고 가격표 확인하고 가려고 하는데 이 꼬마아이가 식당의 아들내미죠.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혹시나 외국에 살다 왔냐 물어봤더니 그건 아니고 캄보디아에서 나오고 자랐는데 At the moment you started talking to me in English, I was like, what? You're so fluent, right? So what made you get interested in English again? Playing video games, and I saw a lot of people speak English, so I decided to teach myself by using the computer. Look at his pronunciation. Yes. I played game for 5 years since I was a kid. Which game? Fortnite? No. Minecraft? Yeah, Minecraft. I played it since I was a kid. My brother told me about the game. The more I play, the more I remember the keys. I can type very fast. How did you practice your English? You know, I mean speaking. I speak with my brother. How old is your brother? 15. So you two boys speak English to each other, right? What a surprise! Can I have this beef burger? Beef burger? Yeah, I know it's for breakfast, but I rather want to burger than rice, you know, fried. 자기 자신을 스스로 영어의 환경에 돕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이 꼬마가.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너무 귀엽고 목소리도 이쁘고 attitude도 너무 이뻐가지고 나도 모르게 쟤한테 홀려가지고 음식을 방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 What is lacha? Is it like a shark noodle? I guess it's shark noodle stir fried, right? It's like noodles with a lot of vegetables. Vegetables, no meat. I see meat and fried egg on it. Yeah. Cambodian food? Yeah. Yes? Do you like it? It's good? My favorite. Your favorite? Yeah. It seems like I gotta order one. Yeah.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I need soy sauce. Soybean sauce. Soybean sauce, I love it. Sure. 이 식당을 강추합니다. 또 태국에 파타이가 있다면은 여기 캄보디아에는 로차가 있다고 보면 되는데 비슷한 듯 하면서도 다른 점이 뭐냐 일단은 이 면이고요. 저는 이런 면을 처음 보거든요. 이렇게 뭔가 약간 숙주같이 생겼는데 좀 짧은 편이죠. 굉장히 짧은 면이 제가 씹을 때 너무 탱글탱글해서 막 이빨을 밀어냅니다. 딱히 향신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간장 베이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에 굉장히 잘 맞을 것 같고요. 고기의 퀄리티가 너무 좋아가지고 뭔가 밥을 비벼 먹어도 좋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How many hours do you watch YouTube? I don't know. A lot. I guess you got a linguistic talent, you know, gift from. You know what I mean? So, yeah, cute. I think you. Thank you, sir. Thank you too. 반 정도 먹었으니까 저 여기서 직접 주시는 이 소스를 한번 넣어서 먹어봐야겠죠? Hey, sir. Can I have some more sauce? You filming me? Try more. Not yet. You're gonna be later. A little bit later. Is it coming now? Yes. Chilling. No. Not for me. Not for you. Sir. I guess you forgot my eyes. Yes. 저렇게 어린데 똑똑하고 영어를 너무 잘하잖아? 그럼 저런 애들한테는 sorry라고 불러줘야 돼. 그럼 기분도 좋아하거든. 맥주는 못 참지. Salute. Angkor 비어를 처음 마셔보는데 약간 좀 더 태국 맥주보다는 쌉싸름 면이 매력적인 것 같아요. 그래요. Hey, sir. Can I take a picture with you? Yeah. Can you take a picture of us?
Maybe got inspired by his old brother, yeah? Just play the game. Just play the game, no, not just play the game. He just started English maybe around 3 months. Mm, really? Yeah, short course. How so clever you are. You are a genius. Thank you. 아궁! 아궁! 그래서 오늘의 한마디, 졸라 더운 태양 아래에서 먹는 뜨거운 쌀국수는 졸라 맛있다! 땅콩도 주고? 고추 성공. 만 원짜리 호스텔 진짜 아름답지 않나요? 미안해, Lisa, you're smiley back. I aired like this, like 30 times. When you enter the room, you smell it? Yeah. Sorry. Don't turn off the AC. Okay, but let's say, okay, 22 or 23. Right. Three? I like, oh, why? Why are you doing that? I like. I just want to feel it's very cool inside when I come back. Okay. Yeah. I like to conserve the energy, even if I don't pay for this. So. This is good. Yeah. This is good. Yes. 아이고, 이렇게 자고 있어? 아이고, 저기도 있네. 밤에 너무 더우니까 이렇게 주민들이 밑에 내려와서 모기장 치고. 뭔가 정겹지 않아요? 이런 거?